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이 전달자로 알려진 전직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 측 관계자들은 관련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전하고 있는데요. 검찰 출석 하루 전인 오늘 휴가를 낸 홍준표 지사는 특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이 핵심 증인이기도 하죠.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한겨레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등 검찰 주변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홍준표 지사 측근 두 사람이 돈 전달자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서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물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입을 맞췄다면서 윤승모 당신 하나 수사에 협조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회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윤 부사장에게 입을 잘못 놀리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회유 협박을 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녹취를 이미 확보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상 이 사안의 출발점이 되는 홍준표 지사의 1억 원 수뢰 의혹에 대해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관심은 과연 녹취대로 리스트 8인이 대책회의를 열어서 입을 맞추고 사건을 대응했는지 여부입니다. 한겨레의 보도대로 정말로 성완종 리스트에 8인이 입을 맞췄다면 그 자체로 정권에 실세들이 모여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일단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홍 지사 측은 뭐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 일단 7시, 그러니까 내일 검찰 수사를 앞두고 홍준표 지사가 일단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에 돌연 휴가를 낸 건데요. 현재 홍 지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 검찰 출석에 대비해서 변호사와 함께 면밀하게 준비 중이라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지사는 앞서 6일경 경남도청 도지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자신에게 1억을 건넨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 대해서 검찰 수사가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자금 전달 장소도 오락가락했고 유일한 증인을 한달 동안 검찰이 통제 관리하면서 만들어낸 이 진술 조정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네. 하지만 홍준표 지사의 이러한 의혹 제기조차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사가 검찰 수사를 부정해가면서까지 변론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야당에선 핵심 인물들이 모여 사건을 대응했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이 정도의 증거 인멸 입맞추기 정황과 증언이 드러난다면 검찰은 당연히 구속 수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내일 홍준표 지사의 검찰 출두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나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소환은 예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이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지 말고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예, 현재 수사 상황도 짚어보죠. 네, 검찰은 오늘 오후 당장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였던 신모 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신 씨는 2011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홍준표 지사를 지금 거리에서 보좌한 수행비서였는데요. 이후에 홍준표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홍준표 지사를 보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압박으로 홍준표 지사의 내일 소환 조사를 대비하겠다는 건데, 앞서 검찰은 어젯밤이죠. 오후 10시경에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사무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2011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홍준표 경남지사 측의 회계 자료와 돈을 건넸다는 윤승모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홍 지사가 선임한 변호인단이 홍 지사는 물론이고 문무일 그 특별수사팀장과 고대 법대 동기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노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 활동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홍 지사 측의 대응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의 비준안을 오늘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박상욱 후보자에 대한 그 인준안을 단독으로 어제 처리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경신련 등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당 단독 통과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은 전륜발이 대법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이었던 박상호 후보자의 의혹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후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민주연합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단독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요. 여당의 단독 표결 임명이란 부끄러운 감투를 쓴 박성 대법관에게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정의롭지 않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주문합니다. 네, 이 때문에 야당이 이번에도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물론 여당에 비해 아무리 부족해도 사법부 내에서조차 반대하는 이 대법관의 임명 동의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는 비판입니다. 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네, 여당에서는 일단 어제 통과 후에 짧게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인준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표결 처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비판하는 여론을 이렇게 이것을 인식한 듯이 어제 직권상정 후 표결은 적법한 의회 민주주의 절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이런 태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대법관 한 명의 공백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연관된 그 자질없는 대법관의 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세월호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종편에서 최근 12년 전 사진을 꺼내들고 단독을 붙여서 세월호 폭력 집회 사진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채널A 시사 프로그램이죠. 그 김부장의 뉴스통이란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에서 어제 5월 6일에 보도한 내용인데 채널A가 단독이라는 자막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이미 2008년 6월 28일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에게 전경이 폭행당한 장면을 찍은 조선일보 사진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 한국과 칠레의 FTA 국회 비준안을 앞두고 열린 농민집회에서 오마이뉴스가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진을 보면 12년 전의 사진을 세월호 시위대의 경찰 폭행 사진으로 왜곡 보도한 겁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채널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해명은 따로 내놓지 않고 있지만 채널A 스스로 오보임을 인정하고 급히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선일보의 경우에도 최근 오보를 냈죠. 네, 지난 월요일입니다. 4일 오후 6시경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단독이라는 표기를 하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용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과 특조위는 각각 광화문에서 시행령 반대를 주장하며 농성까지 벌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정부 시행령을 특조위가 받아들였다고 보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오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마치 특별조사위원회가 유가족들을 설득해 수용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특조위의 거센 반발과 유가족들의 항의로 이렇게 논란이 되자 해당 사이트에서 기사를 바로 삭제했습니다. 언론사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극적이어야 하니까요. 자극적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기자 좀 과욕을 부리는 부분도 있고 네. 뭐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인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김종호 위원은 이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영향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나쁜 이미지로 고착되는 것에는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편의 이런 보도들을 통해서 경찰로부터 과잉 진압을 당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집회가 마치 외부 세력이 개입한 폭력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보도했듯이 유가족과 경찰의 충돌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연행과 위법한 차벽 설치, 최루액과 물대포 난사, 최근에 CCTV를 이용한 감시 등 경찰에 의해 촉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김종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